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보통 어른들을 보면 10년, 20년 된 기억들도 쉽게 떠올리잖아. 기억이라는 건 오래 지나서 무조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유독 5살 전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해져.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인간은 보통 생후 42개월 이전의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이걸 아동 기억 상실증이라고 불러. 먼저 기억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선 해마라고 불리는 신체 기관이 발달해야 하지만 이게 생후 36개월 시점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전의 기억들은 장기 기억으로 바뀌기 전에 사라지는 거지. 또 뇌에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성장기에 너무 많은 정보가 뇌에 입력되니까 과거에 필요없는 기억은 자연스럽게 삭제하게 돼. 보통은 어제 배운 공부나 일을 기억하기도 바쁜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기억까지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그땐 말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시절이라서 그 상황을 기억할 단서도 찾기 힘들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든. 아무튼 이래서 어릴 때의 기억은 쉽게 잊는 거야. 이런 원리로 기말고사 볼 때쯤엔 중간고사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는 건데 시험 범위를 전범위로 잡는 교수님들은